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의 가수 채윤입니다. 아니 글쎄 오늘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금강산을 구경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금강산을 어떻게 구경해요? 그리고 이곳이 지금 어디냐? 바로 속초인데 속초에서 금강산을 어떻게 구경해요? 말도 안 되지! 아, 진짜라고요? 금강산도 식구경 아니야?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요로 갈까요? 아니 채윤 씨, 이젠 우리 제작진을 좀 믿어봐요. 우리가 설마 속초까지 오라고 하곤 금강산 안 보여드리겠어요? 보여준다고요. 그것도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운 금강산의 다양한 모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소장품도 보여드린다고요. 자, 그럼 금강산으로 출발!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지금 건물이 굉장히 큰데 보니까 국립산악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저 위에 지금 아저씨가 지금 한 분 지금 등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지금 금강산 갈 건데 금강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말을 안 하네. 어쨌든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반에 성공하신 진짜 그 유명하신 산악인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하셨는지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제가 옆에서 뵙다니 너무 영광이에요. 채윤 씨가 왜 이렇게 들떴냐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동경 그리고 한계에 도전하는 인물 바로 박경희 산악인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동계 등정. 그야말로 드림스 컴트루. 제가 사실 관장님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아니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금강산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여기로 오라 그랬거든요. 저희 박물관 옥상에 가면 실제 네. 금강산 자락을 볼 수 있어요. 금강산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실물도 보실 수 있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금강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과 또 사진으로 금강산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네.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네요? 진짜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구경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보시죠. 아이고, 의심쟁이 채윤 씨가 겨우 금강산 입구에 도착을 했네 했어.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언젠가는 금강산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곳. 먼저 조선시대 금강산부터 만나볼까요? 선장님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리면 병풍 같은 거는 휴대나 또는 다른 분들이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화첩으로 금강산 그림을 그려서 돌려보셨어요. 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산을 금강산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선비들도 네. 금강산에서 이렇게 네. 풍요를 즐기고 뭐 이러셨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금강산에 가셔서 경치 좋은 곳에서 시도 읊으시고 또 노래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가를 즐기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네. 심신수양을 하고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조선시대 문인들은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는데요. 한양을 출발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경로에서 묵었던 사찰이며 주막 등을 기록하는가 하면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람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쭉 둘러보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은 지금 어떤 게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금강산에 관한 건데요. 금강산 등산 붐이 일었어요. 철도도 놓아지고 호텔도 짓고 그래서 수학여행까지 금강산을 올 정도로 등산 붐이 일었고 또 금강산에서 암벽, 빙벽, 또 산악스키 같은 근대 등반의 시작이 됐던 무대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이 금강산 구경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붐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 관광을 좀 장려를 했기 때문에 뭐 철도라든가 도로 또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췄고 또 일본에서까지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는 예 그런 아주 관광 명소로서 금강산을 부각시켰었어요. 일제강점기 1924년 철원에서 김화관에 철도가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잡지나 신문에 실린 기행문을 보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단되고 나서는 금강산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998년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산악인들이 북한에 가서 금강산의 암벽 빙벽 개척을 했어요. 북한 산악인들하고 합동으로. 그렇군요. 네. 그럼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거죠?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했던 역사를 이렇게 사진하고 그래도 장비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네. 너무 짧은 역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들러보니까 그야말로 금강산이 그리운 금강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문하신 국민들이 저기 염원을 이렇게 적어서 다시 한번 금강산을 네. 진짜 가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네. 담아서 여기 소원을 또 다 적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금강산에 대해서 또 둘러봤는데 금강산만 보고 가려니까 사실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뭔가 또 더 이렇게 보여줄 거 뭐 이런 거 없나요? 저희가 이제 상설 전시하고 있는 건 한 200점 정도 되고 네. 여기도 한 100점 정도 전시를 했는데 또 수장고에 더 많은 소장품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의미로 수장고에 있는 유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물을 보여주신다고요? 아니 그 귀한걸요? 와 이곳이 지금 수장고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한다는 수장고예요.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너무 설레 너무 설레. 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우와! 어머나! 우와! 우와! 국립산악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은 모두 3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발굴하고 있는 산악박물관에 그야말로 귀한 보물을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설레요. 어디 그럼 우리나라 산악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유물들 감상해 보실까요? 관장님 이거 좀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상경표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상경표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낡았지만 그 보존성이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0년쯤 된 책인데도 이게 한지라서 이렇게 상태가 양호하죠. 여기 보면 이제 설악산을 보면은 네.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 예 여기 있네. 예. 예를 들면 일명 한계산. 오. 그 당시 한계산이라고도 불렸고 또 인제 동쪽 50리에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각 고을마다 고을에서 산까지 동서남북 그다음에 거리 면리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도록 만든 지리서인 산경표. 조선판 GIS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경표와 같은 지리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유산이라 더욱 의미가 깊죠. 이거는 그 삼척이라는 네. 도시의 옛날 삼척 부죠. 거기에 지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TV 진품 명품에 나왔던 거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 네. 그다음에 강, 그다음에 요 그 빨간색 선은 도로예요. 그리고 마을, 그리고 저쪽은 바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삼척 지도. 제가 또 삼척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삼척에서 제가 또 MC도 보고 삼척 시민들이 저 보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 요쯤에서 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네. 태백산 등 백두대간 일부와 황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조선 후기 강원도 삼척의 모습을 세세히 담고 있는 옛 삼척 지도.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등산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피켈도 보이는데요. 확실히 우리 민족은 산을 좋아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죠. 누군가에겐 어느 날 되돌아보는 작은 추억에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의 추억이 담긴 물건은 중요한 역사 자료로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수많은 산악인과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한 다양한 물건들은 훌륭한 산악 유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산악 강국이 되는 길은 잘 기록하고 잘 보관하며 가치를 알리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익산시청 펜싱팀 주장 최신희 선수입니다. 다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올해 이제 펜싱 선수를 시작한 지 20년 차고요. 지금 익산시청에 온 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10년 차고 펜싱 선수 한 생활의 반은 익산시청에서 보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의미가 있고 행복한 곳입니다. 검을 들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필요하고 기술이나 이런 면이 골고루 이제 부합이 돼야 잘 어우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짜릿하고 매력을 느끼고 이제 이 칼 끝에 포인트로 득점을 했을 때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사브르라는 종목을 하고 있고 이 사브르라는 종목이 아주 날렵하고 스피드를 요하는 종목이어서 저의 주 장점은 저도 다른 선수에 비해 좀 허벅지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파워나 다리 스텝이 더 빠른 편이고요. 이제 조금 더 한 스텝을 더해서 빈틈을 노리는 이런 것이 장점이고 제가 또 목소리가 커서 우선 제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게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섯, 팔, 일곱, 최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주 활발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항상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여자 선수 중에서는 나이가 많고 이제 다른 선수층에 비해서도 나이가 많은 편인데 어릴 때는 20대 후반 정도에 관둬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됐는데 저는 아직 펜싱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그걸 단정짓기는 뭔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펜싱이란 핸드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가 20년 동안 지금 펜싱을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저에게 펜싱은 핸드폰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뭔가 펜싱으로 따지면 펜싱 또 한 가지 기술이나 뭐 동작만 잘한다고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인데 이 음식도 뭔가 이 한 가지의 맛보다는 낙지랑 소곱창이랑 콩나물이랑 뭐 양파 이런 음식이 같이 조합되면서 음식의 맛을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저에게는 최고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자 샐러드가 상품에서 처음 여기 같이 온 같이 생활했던 언니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때 이제 언니들 뭐 김지연 선수, 뭐 황선아 선수, 김금아 선수 여러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이 제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을 좀 더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일단 바로 앞에 목표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팀 선수들과 좋은 성적을 내어서 반체전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있었는데 우리 집에 먼저 입고 남창시 옹기종기 시장이 있는 거지. 여기 하면 소머리 국밥. 낮부터 엄청 흥겨운 분위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여기 바로 앞에서 구매하신 거 아닙니까? 네. 방어 아닙니까? 방어. 횟집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방어를 드시고 계세요? 아니, 여기 밖에서 한 12kg 정도 되는 그 썰어가지고. 네. 국밥은 안 드세요? 아, 먹을 겁니다. 이게 다 먹고 마지막에. 아~ 이 진화 쪽에서 이 어장이 형성이 됐으니까 싱싱한 해산물이 가지고 있고 내륙에는 농산물 이게 많이 되니까 여러모로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대문이 있습니까? 어디 이런 거 일이 흥분해서요. 아, 예, 그렇습니까? 최고다, 최고. 국밥이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먹어봤거든. 근데 최고입니다, 최고. 왜 최고예요? 맛이 안 댕기 본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저는. 아, 진짜. 저는 이 집이 맛이 최고더라. 그래서 제가 15년째 지금 이 집만 다니고 있습니다. 안 먹어봤으면 거짓말이라. 다 다녀봤습니다. 저는. 그 장날 되면 오고 또 그 이 집이 생각나서 우리 남편이랑 우리 남편은 어디에 또 도망갔노? 애인도 아니고. 우리 신정오동? 신정오동. 저 신정오동. 어딥니까? 팔뚝로. 팔뚝로? 내 네. 팔뚝로 그쪽이다. 저 팔뚝로. 어미야 어미야. 어디쯤 팔뚝로 어디쯤? 팔뚝로 그 승강식당 옆에. 어미야! 승강식당
그 뒤에서 우리 집이 우리 집 그 바로 앞에 거기 지금 30년 거기 집이 그 집 있죠 뭐 30년 됐는데 곰탕국김의 소머리 국밥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물이 뽀얗잖아요 오랫동안 펄펄펄펄 끓여서 다 나온 거예요 아 고기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입 씹을 때마다 이 육수가 쭉 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맛있다 아주 오래된 집 최고예요 무려 60년째 와 방금 밥 먹었는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 좀 잡술랑겨 끝내주기 맛있다 했잖아 요거만 찍었어 요 예쁜 형님 좀 찍어줬어 와 근데 하루꼴에 라면을 끓여 드시네요 맛이 어떠세요? 글쎄 정말 죽인다 했잖아 아따 야 맛있게 끓이가 좋네 장날 오면 이렇게 끓여 보시고 추운 맛 꿀맛이다 이거 파는 게 장사가 더 되겠다 하루꼴에 라면 끓여가지고 어디서 들려는 이 소리 이 끝난 소리 근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춤을 추실 때마다 손님들이 가고 안 계시네요 우와 손님들이 안 계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 팔렸어요 대박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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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남았네요 야 그거 2시 퇴근이 아 진짜요? 맨날 2시 퇴근 그때 다 판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완판! 우와, 자 완판을 위해서 내가 이제 즐겁게 장사하고 퍼주고 퍼주고 돌아보면 돼 우와 대박 사건 춤을 추시는 이유가 있었어 자 일어나세요 자 저를 서시오 저를 서시오 아무튼 저는 시설하고 최고 맛있는 거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즐겁게 장사해 지금 어머니 보호하세요 남창 옹기종기 시장만의 장점, 매력 어떤 게 있어요?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조선시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오직 3.1 만세 사건을 연동을 해가지고 일어났는 게 울산 병영, 그 다음에 언양, 온양, 그래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장꾼들이 몰려들어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오래된 장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짜잔! 바로 여기. 문이 닫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남창 옹기종기 시장에 오면 진짜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그 떡집이 있습니다. 한 대 하면 16개. 회사가? 아니, 교회. 아, 교회. 1대, 2대, 몇 대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아들이 하니까 3대째 하고 있죠. 한절이 전화. 지금 중요하면 땅에 두 개 주고. 아, 지금 돈 잡고 계신데 바쁘네. 저 호주머니에서 안 나와. 진짜 호주머니 아깝다네. 예, 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어, 장이 되던겨. 안 되지. 난치부 안 되지. 난치부 가면 장 되나? 이거 사셔갖고 뭐 하시려고요? 아이고, 꼬리 뭐라고 사지요?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맞대. 어? 진짜? 여보. 혼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초보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때는 뭐 전화 담당하고 격리 겸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 밀어주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래도 또 오면 익숙한 사람 찾고 이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또 인사라도 해, 또 이렇게 해주면 반가워하니까. 여기 남장 웅기시장 옆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우리 집에 먼저 있고 남장 웅기시장이 있는 거지. 아 진짜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이래 입으로 입으로 통해가 맛있다고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나 봐요. 네. 아 그러면 이 손맛이 좋은 거잖아요. 첫째는 재료가 좋아야지. 그지? 재료를 어떻게 공수하세요? 뭐 하여튼 우리가 어머님 때부터 이렇게 써가 오던 거 우리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구입하는 거부터 다 그래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힘들어하기 싫어 이제. 아 진짜? 우리는 1년에 3번 논다. 언제? 추석, 구정, 여름, 휴가 그 말고는 1년 300, 한 50일은 일하지 싶다. 30년 동안 열심히 해가 내가 작년엔까지 하고 그만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 어머님이 반대하시죠? 밑에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만 저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네들끼리는 못해. 아들 그래. 힘들어서 안 된다. 며느리도 착해가. 첫째 며느리가 착하니까.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사람 많은 집에 쉬지 와서. 그럼 혹시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우리 아들 뭐 그러니까 저거는 일 욕심은 없고 돈 욕심은 많은데 우리 신랑은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할 얘기가 없고 우리 아들도 또 착해. 너무 착하니까 부모 밑에서 아무 대꾸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혹시 바람들 있으세요? 아들이 뭐 이렇게 좀 잘 운영해서 갔으면 좋겠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루 빨리 저를 졸업시켜 주는 게 바라는 아들인데 바라는 거지. 다른 건 없고.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걸 선택하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원래 시집 오기 전에 빵을 만들었었거든요. 원래 이런 쪽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저는 한다길래 나 좋다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또 어린 나이에 또 좀 시집 오기도 했고 하니까 그냥 나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시다 보면 네. 뭐 부딪히거나 아 이런 점은 좀 다르네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어머니 앞에서 부딪힐 일이 거의 없고 이제 신랑이랑 항상 부딪히고 다른 뭐 딱히 뭐 접종도 많이 없고요. 그냥 신랑은 좀 힘들잖아. 일이 많이 힘드니까 어머니 아버지 힘드신 거 아니까 조금 욕심 좀 줄이고 조금 일 돈 덜 벌어도 몸 아끼면서 조금씩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 그게 아니시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불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상장은 항상 잘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더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예, 100년이 아니고 뭐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많이 참담하고 우리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혹시 내가 이런 일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먼 나라 튀르키예의 고통에 너나 할 것 없이 모아진 온정. 제주에서 보내는 응원의 마음 지금 전달합니다. 봄이 제일 먼저 오는 서귀포. 그곳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많은 물건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온갖 생활용품에 캠핑 장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큰 대지진이 났잖아요. 거기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나마 정성을 보태고자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구호물품을 모집하는, 수집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소식에 온 국민이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했는데요.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물품들이 모아지고 있을까요? 추운 지금 날씨여가지고 텐트나 난로 같은 방한용품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기저귀, 생리대 같은 위생용품이 절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기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다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구호물품을 모은다는 소식에 하나하나 물건들을 직접 챙겨서 들고 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청춘 나눔이라고 서귀포에서 그 식사봉사활동 하는 단체거든요. 그 비누랑 치약이랑 칫솔이랑 수건 조금 하고요. 일단은 저희 가족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이웃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 가방도 혼자 들기에는 묵직해 보이는데요.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침낭이랑 에어매트랑 겨울옷이랑.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새 상품인데. 네, 새 상품만 저희가 팔아요. 니트티 하고요. 그 저기 그 파카하고 그 자켓. 우리 딸이 그냥 사놓고 안 입어가지고 새 거 버리기도 아깝고 맞지도 않고 흰다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중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금물. 사놓고 쓰지 않은 물건들부터 아껴두었던 물건들. 무엇보다 지진 현장에 꼭 필요한 생존 물품들을 구입해서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은 그 가게를 인수받았는데 이제 이미 저희는 겨울이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로 놔두는 것보다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물품 사용법을 번역기를 이용해서 직접 터키어로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꼭 봉봉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서울에서 아마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그 법인이 지역에 바자회를 하려고 이제 가져왔던 물품이었는데 보다 더 뜻깊은 일에 이제 쓰시겠다고 기증해 주신 이제 대형 그 구호 물품입니다. 그 처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집에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서관까지 가져갈까도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개인부터 모임과 각종 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부 물품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박스에 포장된 것을 보니 새 물건들인 것 같네요. 전기 히터랑 그다음에 그 이불 구입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보온병이랑 그다음에 침낭.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뒤 잠자리와 추위에 떨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물품이겠죠? 뭐 어린아이부터 또 전 어른들이랑 또 같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뭐 작지만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시민이 울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뭐 기부금을 문자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귀포 상상 로터리 클럽에서 이제 우선 발벗고 나서자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트럭 한 대가 마을 안길로 들어서는데요. 들어선 곳에는 물건들이 한가득입니다. 딱 봐도 튀르키예에 보낼 구호 물품들인 것 같죠. 종류도 양도 넉넉하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삼성 나너 우리 봉사단에서 돕기 위해서 집에서 사용했었던 그 침낭이라든지 그리고 텐트 그리고 또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저귀라든지 여성용 생리대 그리고 히터 같은 거 그리고 또 텀블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우리도 이제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이제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해야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튀르키예에도 전해지겠죠. 기부 물품들은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세심하게 생각해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사관 쪽에 여쭤봤을 때는 생활용품, 위생용품은 새 것으로만 그리고 우리도 역시 새 것으로만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그 텐트나 이제 침낭 같은 거는 이제 중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선별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문듯 계속 이어지는 기부 행렬. 너나 할 거 없이 한 마음인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해지네요. 저희 세포시 연합총리하고 17개 읍면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생필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희생자들이 그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생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눈물이 먼저 앞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산더미처럼 모아진 물품들. 다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차곡차곡 정리되는데요. 이 마음들이 부디 잘 전달돼 지진의 아픔을 이겨내고 굳건히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기운 내시고요. 항상 저희가 있다는 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주도민들이 발벗고 나선 튀르키예 돕기. 고난을 이겨온 우리였기에 더 뜨거웠던 나눔의 열기. 우리가 그랬듯 이 온정의 마음이 전달돼 튀르키예에도 희망이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할머니들께서 살아오신 지혜와 감동이 담긴 여섯 개의 소중한 이야기. 힘들고 각박했던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오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희망? 더 정겹고 더 좋아요. 예. 세상 밖으로 끌어내온 힘이라고 그럴까? 즐겁고 고맙고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세상을 향한 용기였고 뜨거운 열정이었던 어르신들의 그림책.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18세 첫 달에 시집을 갔어요. 1년을 못 살고 그 몇 개월 군에 갔는데 가더니 지금까지 못 와요. 혼자 돼가지고 산이 우리 사촌 언니가 맞다 한 데가 있으니 가라고 그러면서 경기도 여주로 시집을 갔죠. 역사의 아픔 속에 홀로 남겨지고 새 삶을 찾아서 온 곳이 원주였습니다. 왜 미진성이에요? 딸 이름이 미진인가? 쌀미자하고 무슨 신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쌀미라서 미진. 그리고 신랑하고 원주 와서 쌀 장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쌀 장사를 하면서 그때 쌀 파동이 있었어요.
쌀 파동이라는 거는 쌀이 적다 이거지. 다락에다 다락방에다 감추려고 우리 영감님이 계단에 올라가면서 쌀을 한 가마씩 치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따 숨겨놓고 단골 손님만 준 거야.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손님만. 그래가지고 쌀 한 대를 팔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한 말도 못 살고 한 대를 사러 오는구나 싶어서. 홍수와 태풍, 흉작에 이어진 당시 주식인 쌀의 소비를 줄이는 절미운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자녀분도 미진상에 하면서 다 키우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공부한 놈은 대학교까지도 가고. 열심히 장사해서 키운 자식들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고. 더 배우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나는 이제 이것만 잘 배우면 끝이야. 그러다 보면 죽겠지 뭐. 형 죽을 땐데 옛날 같으면. 배움이라는 말에 늘 가슴이 설렌다는 최고령의 어르신. 그 도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쌀가게 하시면서 또 반찬가게 하셨죠? 그리고 또 여관일도 하시고 쇼파도 파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더 배우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번엔 잊을 수 없는 단짝 친구와의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종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최 씨거든요. 선생님들이 아 최 씨는 빼고 그냥 종순이와 정분이라고 제목을 붙여줘서. 이름도 잘 어울리는 두 친구, 종순이와 정분이. 지금 책에 두 명이 있는데 누가 종순이고 누가 정분이에요? 근데... 요거 종순이요. 요거 정분이고. 다정한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언제부터 친구신 거예요? 몇 년 지기 친구예요? 그러게 거의 80년 됐지요. 눈만 뜨면 서로 불렀으니까 정분아 이제 일어났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종순이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돋보기로 써야지 이것도 안 보여. 아이고. 오늘만큼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청춘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가을밤에 둘이 놀다 헤어질 때면 어김없이 종순이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다 왔어 하고 얼른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 갔던 기억이 난다. 고향집을 드나들며 놀던 동무와의 추억. 해맑던 그 시절에 예쁜 색을 입혔습니다. 어렸을 때 보낸 기억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옛날에 그 저기 초가집들 아니에요. 그런 걔네 집 가서 이제 막 돌고 막 팡팡 뛰는 거예요. 이제 술래잡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걔 어머니가 그냥 막 2년도라 방구에 묻었는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아랑곳도 않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예. 전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요. 그 시절이. 예. 다들 이렇게 어머님이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못했지요. 그러면 생각도 안 했지요. 근데 우리 딸이 많이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뭐 이게 색칠하는 건 많이 사다 주었어요. 저기 한혜정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덕분이지 이거 제 덕은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지. 선생님들 덕분이지 진짜. 두 소녀의 소중한 우정.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이 그림책에 간직합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 뵙고 또 그때 이야기들도 하면서 네,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림책을 그려오신 그런 기억으로 또 남은 그런 삶들을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와 희망을 준 여섯 이야기. 그 이야기로 소통했던 시간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온 가족이 힘들게 일했던 한 과수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7,000평을 했어요. 7,000평. 어르신 근데 땅이 7,000평이면 땅 부자 아니에요? 엄청 넓잖아요. 남의 땅이라고 도지 얻어가지고 논이고 뭐이고 하면은 쥔하고 딱 밭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맨날 빚만 졌어요. 빚이 태산 것 지졌어요. 내가 그걸 다 갚았어요. 내 땅 같으면 무슨 걱정일까? 쉬지 않고 일만 하며 태산 같았던 빚도 다 갚았지만 그때는 힘든 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도 돌아다니고 가르쳐줘야지, 밥해 먹여야지. 밤에도 12시 전은 잠 못 자요. 집안 일도 해야 되잖아. 그래도 못 살고 맨날 빌빌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또 일했는데 마땅한 집 한 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빠가 가구부터는 뭐 시내에서 장사도 하고 이사는 23번이나 댕겼어요. 이날 평생에 그렇게 댕겼어요. 평생 고단했던 삶을 감내하며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행복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8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럼 가장 행복한 건 언제셨어요?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저는 행복한 걸 몰라요. 여태. 그림책 만드는 거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행복했죠. 그날은 즐거운 날이야. 그런데 집에 가면 혼자 쉬니까 또 적적하고. 그렇게 살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고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게 평생이라면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대가 그랬던 거니까 사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어르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안타깝고 좀 그걸 이해를 못했던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난했고 힘들었던 삶, 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오신 지혜와 인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상선아, 부지런히 배워. 배우고 싶을 땐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정군아, 너 참 그저 글도리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하다. 순자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미야, 고생 많이 했다. 사랑한다, 김진호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